웃기게 하다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비식타임. 여자친구한테 차인 친구가 너무 우울해하길래 술 한잔 사주면 진심으로 위로하는데 그 친구 뜬금없이 야 내 지방이야 흰색 티셔츠 두 명 나와서 말 좀 걸어 빨리 지금 너 방금까지 헤어져서 우울하다고 하지 않았니? 원래 헌팅할 때 가장 잘생긴 친구가 앞장서서 말을 걸잖아요. 그래서 제 딴에 우리 중에 제일 잘생긴 용주를 보냈어요. 근데 야, 용주가 하면 다 성공할 것 같아? 봐봐 쟤 실패해서 혼자 오네. 헌팅은 실패하고 혜준이는 삐치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네요. 정신없이 웃다 보면 한 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수요일의 킬링타임. 훤칠한 키, 화려한 입담, 비주얼까지 나날이 발전하는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내 남자를 소개합니다. 왜서요? 저 사람들. 왜? 저 사람들. 나빴어. 나쁜 사람 지내 아주. 한 문장에 네 개를 때려버려. 심지어 누나가 뭐 하나 빠지는 것을 강조를 해주셨다. 김혜준,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글쎄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첫 회 나오실 때마다 점점 의상이나 외모가 좀 업데이트가 되는 느낌이에요. 아. 예, 우리 브레인 어때요? 오늘 셔츠가 아주 바삭바삭하니 새 것 같아. 아, 요거 예. 저희 팬분이 예. 선물로 준 거예요. 아우, 제가 뭐 정말. 얼마 전에 뭐 몇 주년 이렇게 예, 예. 해가지고 너무 예뻐요. 제 태어난 연도 해가지고 이렇게 예. 딱. 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와, 우리 재영이가 88년생이야? 네. 와, 겸상을 하는구나 내가. 내가 DJ랑 예, 제가 호돌이랑 예, 호돌입니다 제가. 자, 디티도 좀 돌아봐 주세요. 아, 네. 팬분이 또 이렇게 오, 흐뭇하게. 오, 예. 색이 잘 받아요. 네. 오, 세트로 주셨네. 네, 오, 귀여워. 귀여운 거. 뭐, 간단한 율동 좀 보여주세요. 율동 춤 같은 거 뭐 간단한 거 있잖아요. 아, 귀여워. 네, 브레인. 네, 35살입니다. 우리 브레인. 너무 귀여워. 뭐가 귀엽다는 거야. 야, 조선시대였으면은 벌써 저기. 예. 아니 그리고 또 우리 민수도 예. 예. 항상 그 수입에 비해서 옷이 과한 우리. 우리 민수 예, 오늘도 좀 예사롭지 않은 티셨습니까? 네. 아 예. 예 이것도 예. 뭐 예. 예. 편집샵에서 예. 편집샵. 예. 그게 안 빠지네요 편집샵이. 예. 질렀습니다. 예. 민수도 가격표 안 보고 사거든요. 아 그렇죠. 예. 엔겔 지수가 진짜 낮아요. 아, 뭐 엔겔은 낮고 이런 패션 예, 지수는 패션 지수가 보니까. 높아요. 패션 지수는 높아요. 예. 예. 저게 또 일명 또 허례허식 지수거든요. 품위유집이라고 본인은. 아, 예. 민수 씨가 그 편집샵 거리 가면은 막 서로 전화한대요. 어. 민수 씨 왔다. 떴다고. 떴다고. 호구 떴다고. 동대문에서 옷가게 장사해봤으니까 너무 알잖아. 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나도 전문용 안 쓰려고 지금 용주가. 진짜 아, 떴다. 저도 사실 그 얘기는 안 했거든요. 용주가 거침없이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 민수 왔다 정도. 그치 그치 그치. 우리 혜준 씨는 늘 네. 말을 평소에도 아주 예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 너무 이쁘죠. 네. 어, 혜준이 어, 이렇게 받아? 옷도 한번 봐주시죠. 왜요? 언제적 H야. 아, 저는 너무 슬픈 게 누나가 저한테는 착한 걸로 가니까 옷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아, 그리고 사실 누나가 아니야. 눈치 못 채신 게 있는데 저번 주에 입었던 옷이랑 똑같은 옷이에요. 정말 어머 그래도 새롭다. 아니 오늘 그 전반적으로 옷이 좀 이렇게 신상 느낌의 아, 좀 산뜻한. 예, 예, 예. 사실은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많은 얘기들을 들었어요. 우리 피식 예. 친구들한테 아. 어떻게 저번 주와 똑같은 옷을 입을 수 있냐. 아, 정말? 네, 저번 주와 바지부터 제가 옷까지. 바지랑 위가 다 똑같긴 해요. 아직까지 진짜로. 근데 그것이 일주일 후에 입으면 괜찮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이 옷을 매주 이날만 입고 아니. 다시 널었다가 다시 똑같이 또 이 옷은 솔직하게 뭐냐면 제가 좀 갖춘 옷이에요. 어, 네. 이뻐요. 자신 있네요. 아이고 살도 더 빠졌죠. 어, 지금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턱선이 보이시나요? 아, 그러니까 네. 옷이 막 사네. 어, 괜찮지. 네. 그러니까 밑에 뭘 입었나 궁금하네. 밑에 바지 너무 예뻐. 귀여운 반바지 입었어요. 어, 강아지가 되어야 되는데. 강아지. 네. 이거. 그렇구나. 브랜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브랜드. 아니, 안물안구. 궁금해죠. 우리 또 용주. 저는 오늘 약간 그 영국 사립학교.
그 초등학교 어린이처럼 운동회처럼 이렇게 입고 예. 나왔어요. 영국 사립학교요? 영국 사립학교. 야, 호주잖아. 영국이라 했죠. Great Britain. 네. 근데 예, 아니면은 약간 여름 성경학교 룩도 되기도 예. 하거든요. 포인트는 예. 바지거든요. 예. 바지가 상당히 짧아요. 짧아요. 네, 너무 짧아. 그 팬츠를 입고 왔어요. 오. 오늘 짧은 거 입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야, 저런 거 또 그래도 또 젊음이니까 봐주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네. 보통은 옷이란 거는 본인이 어떤 스타일이 있으면 살짝 변형돼서 입잖아요. 근데 이건 인터넷에서 본 그대로를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마네킹에 있는 옷을 그대로 입은 느낌이죠. 용정이 조아님이 있어요. 용정이 제조한 게 레퍼런스 따라가는 거. 아예 마네킹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 남자분들 중에 그대로 달라고 하는 사람. 우리 민수는 안 그래요? 좀 그대로 달라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 아 저는 예, 뭐 그렇게 보이겠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 놀랍게도 최근에 예. 제일 많이 본 컨텐츠가 파리 패션위크. 아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감 받고 지금 이렇게 입었다고. 파리 패션위크를 봤어요. 패션위크 예. 야 이제는 엘사의 그 봤습니다. 네. 작품이에요 그거는. 봐줘야 됩니다 그런 거. 그럼. 네. 저희가 네.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네. 서로 의상 체크를 하니까 네. 저희 없이는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아침에 장롱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파전 누나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까? 네. 오늘은 제발 A 받고 싶다. 자 오늘은 모두 A뿔. 김병규님이 네. 우연히 군에서 휴가 나온 아들이 네 분이 운영하는 너튜브를 알려주길래 봤는데 요즘 힘든 시기 너무 웃음 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최파타에서도 매주 수요일 만날 수 있다는 말에 오늘 알람까지 맞추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 비기너세요. 네, 최파타 비기너. 네. 와, 이런 수가. 분은 아주 과장되게 환영해드립니다. 아, 추석! 네. 9211님이 대박, 드디어 헌팅 주제가 나오는군요. 오빠들의 헌팅 멘트가 궁금해요. 오늘도 노래 없이 가자! 그러니까 꼭 피식 타임만 거의 노래가 안 나가는 거예요. 개국일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예, 예. 진짜 화정 누나가 말씀을 너무 잘해주지 않으세요? 아, 그러니까요. 개국일에 이런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이쁘게 하실까요? 우리 혜준이는 진짜 아우 나중에 따로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고 싶네요. 어떻게 아, 우리 비켜드릴까요 저희? 화장실 귀여워. 혜준이 하면은 라떼를 마셔요. 와 근데 헌팅 사실 굉장히 옛날 말이에요. 요즘도 헌팅이라는 말을 써요? 아, 요즘에는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요즘은 뭐 저 직업에서 헤드헌팅 같은 거 말고는 그러니까, 헌팅이란 말 잘 안 쓰죠. 헌팅이란 말 잘 안 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헌팅 세대죠.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이제 30대 이제 중반을 흘러가서 옛 기억을 더듬어야지 생각나는 그런 단어들인데 예전에 정말 어렸을 때 대학생 때 그럴 때 조금 많이 좀 노력을 했었죠. 여자친구 만나고 싶어서. 네. 그러면 뭐 어때요 확률이? 아 그때요? 2005년대 기준이요? 굉장히 저조했죠. 아. 그러니까 요즘이 낫지 차라리. 아 근데 요즘에는 이제 또 너무 또 팬들이 있고. 아 그러기도 하고 요즘 관심사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아 맞아. 그치 또. 같이 뭐 맛있는 음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민수는 돈. 네, 네. 아, 저는 사실 재테크, 부동산, 빌딩, 끊임없죠. 빌딩, 네. 빌딩. 리스. 네. 뭐. 네. 사실 제 꿈이 화성문화 사는데 가는 거거든요. 아, 어제도 그 근처가 촬영하고 왔죠. 어제도 그 건물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네. 네. 전화하지. 아, 어제 계셨었어요? 아니 없었지. 아, 그래도 그래도.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네. 원래 어른들은 그쪽 지금 근처 지나가면 전화하시거든요. 야, 나 여기 지금 여기 지나가고 있는데 너 생각나서 전화했어. 맞아, 맞아. 저녁은 먹었어. 아, 맞아. 나 지금 저거 돼지두루치기 해가지고 먹고 있지. 너무 맛있겠다. 진짜. 그냥 이런 느낌으로. 비슷하게 브레이. 5412님이 역시 브레이. 진짜 브레이. 막 이렇게 그려지잖아. 네, 그쵸. 그래, 야, 옆이 지나갔는데 너 생각나서 저녁은 나 두루치기에서 먹고 있어. 맛있겠다. 맞다, 맞다. 나 집에 깻잎 해놨는데 그거 갖다 줘야겠다. 메뉴도 너무 명확하게 두루치기였어요. 와 이거는 뭐 엄마가 전화하신 거 듣는구나. 아 뭐 예 그죠. 어머니가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확실하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만나지는 못해. 이분은 가고 있는 거고 없어. 만날 마음도 없어. 맞죠. 만날 마음도 없어. 인사제 인사. 예, 그렇구나. 그러길래 좋아. 제 오늘 헌팅. 네 오늘의 주제
우리 브레인이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오늘의 주제는 헌팅인데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 추천을 했어? 난 금시초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요즘 해변이나 워터파크 또 술집이나 클럽에서 많은 분들이 헌팅을 하며 재밌는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데 사실 낯선 사람한테 선뜻 말을 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헌팅하다가 실패했던 에피소드, 왕년에 헌팅으로 날렸던 에피소드, 헌팅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까지 했던 성공담 등등 여러분들의 생생한 사연을 소개해보겠습니다.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재밌는 사연에는 선물도 드리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네. 사실 이 주제는 청취자분들이 많이 요청을 하셨대요. 헌팅. 야, 헌팅. 마지막으로 해본 게 언제예요? 야, 마지막으로. 거의 한 10년 됐나? 야. 아니야? 그렇게는 안 됐어? 5년? 아이고, 민수 웃으니까 넘어가고. 예. 사실 이제 네. 가장 이 헌팅을 열심히 할 때가 딱 두, 그러니까 남자는 딱 두 시기인 것 같은데 하나는 20살이 되자마자 그리고 또 하나는 군대 전역하고 나서. 네. 군대 전역하고 네. 나서. 그때 또 풀파워가 네. 충전이 돼 있거든요. 자존감이 그 또 병장이라는 왕의 자리에서 네. 내려오다 보니까 네.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와 닿네요. 예. 20대 초반 때가 가장 많지 않나. 그때 맞아요. 진짜 많죠. 되게 서툴렀을 때 그리고 되게 그냥 그래서 막 용기 내는 것도 막 손 벌벌 떨면서 막 그렇게도 했었고. 그럼 지금은 만약에 이제 여인을 만난다면 결혼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헌팅으로요? 아니 이제 헌팅을 할 수도 있죠. 만나면 인연이 돼서 만나면. 그렇죠. 사실 뭐 지금 이제 만나면은 저희 다 나이가 네, 30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네. 네. 뭐. 진지한 만남을 또 가져야 되잖아요. 정말? 네. 미래를 꿈꾸는 그렇죠. 그렇구나. 자, 9211 님이 헌팅 경험을 떠올려보면 이런 대화가 늘 오갔어요. 저 몇 살로 보여요? 몇 살 같은데요? 그럼 저는 오빠 같아요? 아니면 동생 같아요? 아, 진짜 유치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재미난 기억이에요. 공놀이죠. 애가 그래, 무조건 하는 거지. 그래, 여자들은 왜 몇 살 같이 보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 누가 이렇게 심어놓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공통적인 어떤 예. 그런 단어들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웃긴 거는 어디 살아요 했을 때는 맞춰보세요는 잘 안 해요. 그치. 어느 지방 같아요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 예전에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거기서 네. 어떤 남자가 이제 거기에 이렇게 특기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진짜 내가 봤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혜준 씨 같은 남자분이 나왔어. 근데 네. 그 사람의 특기는 뭐냐면 여자들 나이를 정확하게 알아맞히는 거. 진짜. 무당 아니신가요? 그 특기 괜찮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나오고 여자가 다섯 명 중 나왔는데 계속 어떻게 다섯 개 다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웃기더라고요. 막 계속 이러면서 34. 저 28인데 근데 거기 한 사람이라도 좀 맞춰줘야 되는데 다 다섯 분을 다 틀리니까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진지해서 더 웃겼겠다. 근데 거기까지 올 정도면 다 맞췄을 거 아니야. 예선을 많이 거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나이 네. 맞추는 걸로도 사실 그 어떤 드립이라고 하죠. 예. 그런 걸 엄청 많이 치는데 일단 어리게 해야 되나? 일단 어리게 해야 되는데 너무 예. 터무니없이 어리게 그치, 하면 또 그러면 진실성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예. 가장 최근에 제가 들어 그 이걸로 어떤 드립으로 성공을 했던 걸 본 거는 그 양세형 선배님이 예. 그 세사에 갔다고. 예. 맞아. 세사에 갔다. 아기가 말을 하네 하면서. 아예 차라리 귀엽게 하는 거죠. 아예 가버리는 거. 김지현 씨가 제가 주로 헌팅 왔을 때 거절하는 멘트는 저희 지금 진지한 얘기 중이거든요. 내부는 거절 멘트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뭔가요? 그래, 이런 거는 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페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데 자꾸 저쪽에서 뭐 마음에 들어서 왔다고 막 이러면 맨 처음에 네네 이러다 저희 지금 좀 진지한 얘기 중이거든요. 이런 거. 이게 뭐냐면 바닷가 같은 데 가가지고 진짜 다 보잖아요. 예. 저도 20대 때 놀러가고 그러면은 바닷가에서 막 화기애애하게 노시면서 말씀은 진지한 얘기를 한다랄까 바닷가에서 어떤 진지한 얘기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해녀 아니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처법도 연습한 것도 있어요. 거절을 하면은 해줘요. 보통 하면은 소주 한 잔을 들고 가요. 그러면서 죄송한데 저기 뭐 게임에서 져서 그런데 뭐 잠깐 뭐 합석해도 될까요? 그러면은 죄송해요. 진지한 얘기 중이라서
그럼 죄송한데 정말 저 너무 창피해서 그런데 1분만 앉아있다가도 돼요? 분위기 좋은 척 1분만 연기해 주시면 안 돼요? 친구들이 뒤에서 다 보고 있어가지고. 이게 해결책이야 근데? 그러면 한 번은 거기서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그치. 아, 1분만 달라는 걸로. 1분만 하면서 이제 저 애처롭게 동물 창피해서 그런데. 그 요렇게 재밌는 거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그 나오죠. 컨텐츠 여러 가지 했어. 사실은 뭐 저희 주변에도 이제 저기 그 헌팅을 예전에 많이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짜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야, 조언을 얻죠 그분들. 아, 조언을 굉장히 많이 얻어요. 작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그분이 가장 많이 썼던 사슴 그게 있어요. 그렇죠. 사슴 아세요? 아 사슴 몰라. 사슴 모르세요? 네. 술집이에요. 어. 저희 해볼게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딱 앉아 계시잖아요. 화주 누나랑 같이. 제가 이제 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사슴인데 사냥꾼이 쫓아오고 있거든요. 저 좀 숨겨주세요! 숨겨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 여기 실례지만 지나가는 사냥꾼인데 혹시 꽃사슴 한 마리 못 보셨어요? 이 자식이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일어나가지고 사슴 얘기네. 여기 있다! 빵야! 아 이런 또 엄청난 네. 표정 진짜. 그런 사례는 아닌가 보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대 때는 통했잖아요. 저기 10한 5년 전에 먹었던 네, 그렇죠. 초창기 나왔을 때. 그때는 웃어주는 여유도 있고 좀 웃어주는 배려도 있었을 텐데 요즘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신고할까? 요즘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찬물 맞죠? 요즘엔. 그렇죠. 연식이 많이 돼. 근데 이게 오히려 네. 너무 구식 방법이라 웃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레트로 오히려. 너무 구식이야. 이게 뭐야 하면서 그냥 웃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이후에 나온 방법들도 있어요. 이거 후기에 어떤 게 나냐면 되게 담백하게 그냥 가다가 혼자 이렇게 다리를 접질죠. 아 넘어진 다음에 아 죄송한데 잠깐만 앉아 있다가도 할까요? 하면서 그냥 슥 앉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네 분은 거절 멘트로 들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아니면 뭐 재밌었던 거 아니면 저는 명확하게 있어요. 예. 싫어요. 대놓고 싫어요. 갑자기 가세요. 명확하게 그것보다 거절이 확실한 게 있어요. 싫어요. 알겠습니다. 싫어요. 저는 그 이제 그 못생겼어요? 클럽에서 브레인 같아요 아니에요 브레인 같아요 똑똑해 보여요 내 튀어나왔어요 뭐라 그랬어요? 클럽에서 주로 듣는 말은 이제 춤만 추러 왔어요 저희 춤만 추러 왔어요 근데 사실 거기가 되게 시끄럽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말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손가락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손가락으로 그냥 딱 한 손가락만 딱 내밀어가지고 바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잘못하면 싸움 나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때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었어요. 고개 숙여서 죄송합니다. 혹시 그 손가락 이렇게 입을 본인의 입을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한 건가요? 아예 그거 말고 손가락. 그 그거 있잖아요. 높은 거 세다. 그런 세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민수 씨는 없겠죠? 아 저는 사실 제가 술을 잘 못 먹어가지고. 지금 헌팅을 좀 약해요. 저는 주로 카페에서 이제 여성분을 유혹하거든요. 어떻게? 여기 시티헌터거든요. 와 너무 오랜만이네. 여기 시티헌터예요. 그래. 카페인헌터. 민수는 시티헌터가 어울려. 어떻게 하세요? 뭐 거기서 뭐라고 하더라? 뭐 저희 비전을 얘기했어요. 뭐 아니야 이제 민수 씨는 갈 때 뭔가 세팅을 해가요. 예. 막 이렇게 노트북이랑 카페나 베이글 이런 걸 시켜놓고서 막 인스타 스토리 몇 개 올리면서. 그래 외국 잡지 보고 막 그런 거 꾸준히 올리더라고요. 아니 한 사람 사납기도 하시니까 그러니까 곧 또래 그 산에 가시는 그 아버님들 연령대는 어떻게 호감을 표현할까? 아 어르신들이요? 예. 등산에서 뭐 만남을 가질 때 저는 자연 자료조사를 할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식 내려가서 뭐 시원한 콩국수 먹어요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같이 이제 음식을 같이 하면서 약간 거기서 아유 나봐요 이거 내가 할게 이러면서 어필 아유 내가 들게 으쩡 하면서
힘도 좋으세요. 막 약간. 그래 이런 건 남자가 해야지. 들어줘. 뭐 이런 거. 사실 그 제가 이제 주변에 들은 건데 쪽지로 쪽지로 간단하게 뭐 보통은 술 한잔 하실래요? 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예. 아니라 호프 한잔 하실래요? 아, 호프. 아, 좋다. 네, 호프 한잔 하실래요? 네. 아까 이런 것도 다 자료 조사를 하는군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래 너무 잘하더라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제보를 해주세요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저는 요즘 끊었어요 너튜브. 아 왜요? 왜요? 너무 많이 보셔서? 아 너무 피식대학만 봐서. 예. 왜 어때요? 어쩐지 시청 시간이 줄었어. 아니 조금 진도를 못 따라가지. 바로바로 하는데. 예. 자 9230님이 혜진씨 말에 공감합니다. 저도 여자분들이 진지한 얘기 중인데요 이러면 저 진짜 진지한 사람이에요 저랑 같이 할래요? 이랬어요. 그럼 여자들이 비웃으면서 싫어요. 그렇죠. 명확한 표현이죠. 자 김보라님이 저는 20대 초반 처음으로 술집에 드나들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그 당시 헌팅 술집으로 유명한 곳이 있었는데 친구들과 저는 그런 곳인 줄 모르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끼리 한두 마디 할라치면은 남자분들이 아 진짜 이런 거 처음인데 이러는 겁니다. 저 그 술집 유행인 줄 알았어요. 어쩜 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같은 멘트로 시작하는지 이거 아니면은 게임하다가 벌칙거려서 그런데 술 한 잔만 주세요 이거예요. 어우 헌팅할 때 고전 멘트지만 어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 그런 거 알고 싶어요. 이렇게 정말 모르는 여자한테 가서 말을 걸 때는 정말 반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 보통 제가 느끼기로는 이걸 처음 하는 친구들은 진짜 반해서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근데 이게 조금 계속 경험이 쌓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관성처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친구들 관성. 사이에서 약간 잘 봐. 나의 능력을 더 보여주기 위한 잘 봐. 나 이 정도야. 나 이 정도야. 그렇지. 사실 이걸 이제 헌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내상이라는 걸 입거든요. 그러니까 했는데 싫어요 하거나 예. 아 진지한 얘기 중에 하면 상처를 받는데 그치. 이걸 진짜 성공률이 높은 친구들은 잘생기거나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내상이 없는 내상이 없는 친구들. 그래, 그래. 그치. 그럴 수 있다. 그게 굉장히 강한 분들이 있죠. 아, 있어요. 굉장히 네. 많아요. 혜진 씨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내성이 절대 강하지 않아요. 네, 근데 저는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굉장히 고정적인 멘트들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 번씩 트시는 분들이 있어. 어떻게 트시냐. 이게 원래는 이제 뭐 진짜 이런 거 처음인데 그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와가지고 몇 번 이제 헌팅 당하는 거야. 쑥 와가지고 하, 진짜 짜증나죠. 난 너의 마음을 공감해. 진짜 짜증나죠. 좋다 좋다. 어때요? 그 기분이 어때요? 이러면. 아니 나 궁금해서. 아니 왜냐면 계속 막 사람들이 오는데 너무 짜증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공감대를 형성. 야, 오은영 박사님 스타일로. 그렇지. 약간 공감해 주고 그렇게 들어가는 그래 그거 맞아. 예, 맞아 맞아. 막 야 너는 너무 짜증나지. 너 어우 진짜 짜증나겠다 얘. 이러면 같은 여자라도 좀 이렇게 공감이 돼 있잖아요. 맞아, 맞아. 예. 그리고 이런 멘트들이 사실은 서로 이렇게 그 교육을 받아야 내 이름으로 형들로부터. 아, 그치, 그치. 그냥 뭐 형 저도 이제 형 어렸을 때 형들한테 보컬 예. 형들한테 야 이것만 딱 외워 해가지고 무조건 만나면 어디 사냐고 물어봐. 어디 사세요? 그럼 뭐 여기서 화곡동이요. 그러면은 나도 거기 살아. 나 거기 아니요. 나도 걸로 이사 가야겠다. 왜요? 거기 가면 그쪽처럼 예쁜 사람 많잖아요. 이거를 왜요? 계속 하는 거야 이거를 멘트처럼. 예. 계속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구나. 네. 정상훈 씨가 네. 짐승남 스타일인 제 친구가 분식집에서 알바하는데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오셨대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성공한지 아세요? 그 여자분 물컵에만 레몬 조각을 띄워서 드렸대요. 야. 센스 때문에 헌팅 성공했답니다. 이런 거는 다른 물컵을 봐야겠네. 왜 가끔 식당 가면 저기 저쪽에 있는 저기 어묵조림에 우리는 없어요. 나한테만 레몬 조각이 있는 걸 알아채려야 되네. 그렇잖아. 꼭 그런 애 있어. 꼭 다른 테이블 보면서 왜 우린 저거 없어요. 맞아.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여자분은 그래도 센스가 있으셔가지고 그냥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했는데 잘 모르시는 분은 여기 레몬 조각 들어가 있는데요. 아니 대한민국에 누가 레몬 조각을 넣어요 물에.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헌팅을 주제로 얘기 나눠볼 거예요. 재밌는 에피소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보실 수 있어요. 화정 누나 속에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피식타임 오늘의 주제는 헌팅입니다. 아, 오늘도 뭐 3부에 뭐 예. 뮤직에 뭐 M자도 못 들었습니다. 어, 그런데 또 예, 예. 아, 진짜. 조은지 씨가 저는 여자인데요. 제가 자주 가는 카페 사장님이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번호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제 명함에 여자친구 있어요? 라고 적어드렸죠. 그랬더니 헐! 다음날 카페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그분이랑 헤어지긴 했지만 그때 커플로 성공했었어요. 제 첫 헌팅은 성공이었습니다. 와, 용감하시다. 진짜 멋지시다. 그래. 여성분들이 먼저 이렇게 다가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어. 근데 남자분들 중에서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여자 안 막는 스타일.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막 다가가서 막 이렇게 한 적은 정말 한두 번밖에 없고 대부분 오면 다 이렇게. 어, 저도 그래요. 아, 저도. 아까 네. 아, 그러니까 용주나 민수 씨는 오는 여자는 막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그럼, 굳이 뭐 내 스타일이 아니요. 그게 사람이 또 살짝 전해지니까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지는 않.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저가 먼저 좋아해지지는 잘 않고 첫눈에 반하지는 잘 않고 저를 막 좋아해 주시면 그때부터 유심히 보다가 그 다음에 좀 감정이 생기는 좀 그래서 저도 약간. 이런 경우들을 많이는 아니었지만 종종 겪긴 했었어요. 우선 뭐 그런 분들에게. 어~ 예. 자 우리 저기 이게 명... 자, 우리 혜진이. 네. 아, 아니 그게 자, 아니라 혜진이.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겠는 게 네. 이런 경험을 받았다는 건 네. 여성분들에게 연락처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 혜진 네. 너무 불안한데 몰라요 혜진 이런 예. 세계? 네. 어, 나는. 어. 그 보라색 브이넥을 입고 나가니까 그렇지. 진짜, 아, 진짜로. 네네. 저는 사실은 뭐 받은 적은 없어요. 아, 진짜 아, 한 번도 없다고? 어, 한 번도 없어요. 호감을 표시한 적은 있을 거야. 아, 호감을 표시한 적은 있죠. 호감을 어떻게 표시했어. 여자가. 네, 네. 네. 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아셨던 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아, 그렇지. 어. 그래, 그럴 타입이야. 어. 혜진 씨는 처음에는 뭐 이렇게 남자로 안 느껴지다가 너무 이제 말씀해주세요. 계속 말씀해주세요. 한번 사람이 괜찮고 뭐 그런 사람이 대부분 진국이죠. 그치, 진국. 어, 네. 근데 처음에는 네. 뭐 조금 그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제가 약간 어떤 아니지. 그게 아니라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또 어떤 사람 소개시켜준다고 할 때 네. 제일 그 안 땡기는 멘트가 그 남자 사람은 사람 하나는 진국이다. 아, 진짜 안 된 거. 나가기 싫다는 거. 아~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 아니, 아 진국 진국. 제가 그런 스타일. 진국 씨 진국이야. 형 진국이야. 나 진국 아니에요. 나 조미료 조미료가 잔뜩 들어간 형 진국이야.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저 이상순 씨. 저 형 진짜 유기농으로 이루어진 진국이야. 아니 근데 아니 지금 혜준 씨는 뭐 너무 인기가 있고 아, 너무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어 이렇게 받아봤. 같이 지내는 사람한테 처음엔 아니고 나중에 점점 진지하게 그게 진짜야. 아 진짜로. 그러니까 그치. 처음엔,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 처음엔 그냥 남친으로 이렇게 남사친으로 알고 있다가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올 때가 그게 되게 그치, 깊어지지. 되게, 어. 데스티니구나. 어, 그치 그치. 야. 진짜 꽝 울리지. 우리 브레인은 어때요? 저는 수많은 전략과 수많은 어떤 경우의 수를 다 이렇게 확립한 다음 그 다음에 공략을 해야지만 성공할 확률이 조금 있는. 아니야, 근데 실패하진 않을 것 같아. 아 저요? 예. 아우 그 수많은 그 전략 중에 실패도 네, 포함돼 있는. 그래 그렇다면 섣불었지. 네? 2개월을 더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2개월 전에 한 거지. 아, 형이 첫사랑이 7년 기다렸나요? 어, 그래? 초등학교 5학년 때 좋아하기 시작해가지고 재수하는 그때까지 좋아했으니까 와인이에요 와인. 아, 그다음 더 기다렸어요. 아, 8년 8년 예. 직성이 지장이 됐네요. 아, 8년 2개월 기다렸어요. 아 그래서 됐어요. 아니 안 됐죠. 안 됐어? 네네네네. 어 그럼 8년 2개월을 뭐 하려고 꼽았어 우리가. 네? 안 됐네? 왜 제 갑 가슴 아픈 상처에 아니, 소금을 8, 뿌리십니까? 아니 8년 2개월 기다려서 됐다 이러면 8년 2개월을 손꼽은 게 가치가 있는데 안 됐으면 8년 2개월을 뭐하러 쟀냐고. 왜 그랬냐면 제가 네. 남중남고였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여성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 그 친구밖에 뭐 아는 친구가 없어서. 그러면 8년 2개월 만에 어떻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고백을 그냥, 했는데 차인 거야? 아니요 그냥 제가 접었죠. 아, 원래 짝사랑은 시작도 나 혼자고 끝도 나 혼자예요. 네. 그분은 전혀 모르시고 아니 뭐 그때 중간에 한번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제 안 됐죠. 그럼 뭐라고 거절을 해요? 그때는 뭐 제가 이상하게 얘기를 하여간 해가지고 미안하고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차분해질 일인가요? 아니, 아니, 그거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고백해서 잘 울리시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고백해서 울린 적도 있고. 네. 고백해서 울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고백으로 혼내준 거죠. 혼내는 진짜 성격으로. 그 남자 그 여자 무서워서. 아니야. 그렇게 아니 방송에 이렇게 나가버리면 제가 아니,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좋은 친구를 잃는다고. 네. 아, 좋은 친구를 잃기 네. 싫다. 네. 친구를 잃는 거. 그게 네. 진짜 너무나. 그렇지. 그게 거의 뭐 진국만큼이나. 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진국이라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몸탕이죠 뭐. 6234님이 네, 네. 브레인의 슬픈 추억을 화정 언니가 너무 파고드네요. 아니 나는 막 8년 2개월 만에 성공을 했을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안 됐으니까 이유가 자꾸 뇌만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우지희 씨가 네. 화정 언니는 짝사랑 안 해봐서 공감이 안 되나 봐요. 저도 근데 화정은 누나는 약간 좀 눈도 약간 높으실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짝사랑은 절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죠. 주변에는 네.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신 분이 있는데 아니 짝사랑을 하죠. 짝사랑 하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도 좋아했던 거. 뭐 와, 이제 제일 물어 어려운 게 너무 이상적이야. 내 엄마. 근데 사람이 왜 벽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서 그게 통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 쟤 너무 싫어 이러잖아. 걔도 나 싫어해. 대부분 그런 걸 알아야 맞아, 돼. 맞아. 혼자 막 난 쟤 너무 싫더라. 아이고 쟤도 너 싫어해. 제가 또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감정이 느껴지는데 내가 이제 되게 아까 혜준이 스타일 네. 같이 있었다가 좋아지는 게 되게 그게 확률이 없지만 굉장히 짜릿한 게 처음엔 너무 그냥 뭐 그냥 남자 사람으로 봤다가 어느 순간 딱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게 거의 동시에 그렇더라고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거 참 신기한 경험 한번 해봤어요. 아, 그러면 그 포인트를 어떤 포인트에서 느끼셨어요? 그 좀 배우게요.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밥을 먹는데 자기 거를 이렇게 덜어 갖고 나한테 주는데 약간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좋았던 경험. 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뭐 같이 이제 친구분들이랑 같이 여성분 친구분들이랑 같이 밥을 먹다가 이제 밥을 이게 좀 반 냄기잖아요. 숟가락 된 거. 그럼 그거 저 그냥 생짜로 거. 그냥 그거 먹거든요. 그런 거에서도 굉장히 포인트가 있대요. 맞아. 그리고 약간 제가 돌쇠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거기서 플러스로 약간 전하는 것도 약간 보여주시잖아요. 전한 건 일부러 노출하진 않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숟가락 풀 때 그냥 국 뜰 때 그냥 이렇게 그런 젠 근육 좋아하거든요. 젠 근육 저는 이제 어쨌든 진짜로 실제로 주변에서 오래 지내다가 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 그런 게 빛을 발하는 거지.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죠. 갑자기 술 마시거나 막 이럴 때 저쪽 구석에 앉아서 인상 팍 쓰는 거 있잖아요. 술 마실 때. 네.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XX가 왜 저래? 이러다가 뭐지? 이런 느낌 있잖아. 요즘 또 유행하는 남자가 신경 쓰이게 하는 남자거든요. 신경 쓰이게 하는 남자. 나를 신경 쓰이게 하는 남자. 유행 탐지기. 신경을 쓰이게 하는 탐지기. 그래? 민수는 바로 그 유행. 유행하면 바로 크크하고 달려들어요. 네. 그럼 어떻게 신경 쓰이게 하지? 약간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 드라마에서 손석구 씨 연기하는 그런 옆에서 계속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신경 쓰이게.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경 쓰이게. 이거는 병원을 가셔야 되는 남자고 옆에서 계속 뭐 하는 거야? 저런 거 신경 건드리는 거 신경 건드리는 거지. 거슬리게 하는 야 민수야 그거 그만해. 네, 승질나게 하는 남자고 정혜민 씨가 네, 재영 씨 저는 여고였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헌팅의 성지였던 놀이동산이 생각나요. 한 번은 옆에 남고에서 같은 날 소풍을 간다는 거예요. 그날 여고에 그거 소문 쫙 퍼져서 다들 한껏 꾸미느라 정신없었는데 아하 추억입니다. 재영 씨도 중고등학교 소풍 가서 헌팅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중고등학교 그때 이제 땡대 월드 가가지고 이제 돈을 뺏겼던 기억은 있는데 헌팅했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사장을 당했네요. 네, 그때는 헌팅을 당했죠. 예. 당했네요. 네네. 아니, 돈을 뺏겼어. 그때도 덩치가 컸을 텐데. 아니요, 그때는 작았어요. 그때 작았는데 이제 중학교 때 제가 조금 작아서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돈을 뺏길 뻔했는데 대학교 형이 도와줘가지고 그때 대학교 형이 멋있어 보였죠. 아니 그래도 우리 재영이 눈빛이 이렇게 순순히 돈 뺏길 눈빛은 아닌데. 아니 재영이가 또 그런 면에서는 또 굉장히 조금 이제 약해. 소년이죠 소년. 네. 제가 왠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가 사람을 때리면은 뭔가 경찰서에 가야 될 것만 같고 이런 이상한 상상을 그러니까 한 번도 사람 때려본 적도 없는데
그런 상상 때문에 맨날 맞기만 맞아가지고. 예. 최고 할 수 있는 타격은 마우스 클릭이잖아요. 아 그렇죠. 마우스 클릭. 아, 그걸로 이제 네. 그 총을 쏘거나. 빵야 빵야. 네. 자 박한우 씨가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주로 도서관에서 헌팅을 자주 당했어요. 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잠깐 화장실 다녀오면 초코 우유가 두세 개씩 올려져. 오 인기남이네. 와, 초코 우유 한쪽엔 번호가 적혀 있고요. 근데 번호를 차라리 대놓고 물어보는 게 낫지 이러면 먼저 연락하기가 어렵고 좀 그렇더라고요. 남자분들 마음에 드는 여자분에겐 그냥 대놓고 번호를 물어보세요. 이게 나. 맞아. 우리 하늘 씨는 굉장히 인기 있는 스타일이네. 이때 유행했었던 방법 중에 하나죠. 이제 맞아. 보통 딸기 우유를 많이 올려놓고 와. 했었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공학인데 합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다른 반 여자 친구 반에 야자 끝나고 그 땡땡 로쉐라는 그 초콜릿을 제가 거의 고급 초콜릿 땡땡 로쉐 1,500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 세 달 반 정도를 꾸준히 줬어. 네, 꾸준히 줘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반응이 어땠냐 그러니까 지금 막 난리라고 막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를 좋아해준 사람 없었다고 그치. 그래서 수능이 딱 끝나고 이제 수학여행 때 용인에서 문자를 했는데 나 사실 용주야 나 용주 누구 나 그 준 사람이야 그리고 후부터 연락이 안 됐습니다. 아 형인 줄 알죠. 1,500원씩 세 달 반에서 네 100일이네 그거를 문제집을 샀으면 수능 점수가 올랐을 텐데. 야, 우유 배급 대신에 그걸 배급해. 너무 화가 나고 20만 원은 썼겠네. 그 친구 통에 들으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거지가 지금도 들었어요. 아니 뭐 동창이니까 에이, 뭐 건너 뭐 다 결혼했죠 뭐. 그렇죠 뭐 그랬구나. 아유 뭘 갑자기 착잡해지네요. 그러니까 오늘 헌팅인데 헌팅을 저희가 당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 돈 생각하면 속상하고. 그렇지. 그거 생각하면 안 되지. 그치, 엄마나 누나가 들었으면 등짝 맞을. 야, 진짜 속상하셨겠다. 너나 먹지. 너나 먹지. 와 근데 용주라는 거 알고 뚝 끊었다니까. 그때 당시는 참 그래.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진짜. 아 그때 어느 정도는 자신감은 좀 있었나. 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공을 들였으니까. 제가 그치. 다 그 드라마에서 남주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이 정도를 한 건 나밖에 없지 않냐? 야, 이 정도면 난 로맨틱의 왕자다.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차태현이야. 그래서 말했었는데. 오팔이사님이. 네, 저도 도서관에서 마음에 드는 남학생에게 쪽지를 보냈고 그렇게 첫 헌팅 성공해서 결혼까지 했죠. 진짜 대박이다. 아, 근데 이런 장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헌팅을 해도 뭐 어디 클럽이나 이런 데보다는 도서관, 전시회장, 미술관이나 뭐 그런 데에서 이제 뭐 우연히 만난지 운명인 것처럼. 그래서 민수 씨가 매주말마다 그 전전하잖아요. 강남에 지난주에 전시회 갔다 왔어요. 미술관 가서 뮤지컬도 보고요. 그래 좀 허세과야. 뭐 갤러리, 박물관, 전시회, 콘서트, 제일 좋아하죠. 뭐 패션쇼까지 아주. 지은희 씨가 네.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는데 도서관은 공부하는 곳 아닌가요? 제가 멍청했네요. 아, 공부하는 곳이 맞습니다 원래. 예, 맞아요. 아, 이게 사실은 저는 뭐냐면 저는 도서관이 전 도서관을 다녀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아, 운동해가지고. 네, 그런데 독서실은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도서관하고 독서실 전 같이 생각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자꾸 독서실에 남녀분들이 같이 공부하지 원래 독서실 남녀가 나눠져 있어요. 맞아. 저는 아직도 기억이 독서실에 있었을 때 칸막이 막 다 되어 있고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경쟁적으로 방구를 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너 이게 진짜로 밀폐된 공간에서 아니 그러니까 누구 이게 그런 우리 게임 있죠 마피아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누구 하나 꼈어. 근데 그거를 찾아내는 그런 류에 있었지 이렇게 로맨틱한 기억이 없어요. 도서관에서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독서실에서는 그 나무가 나무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좀 식사 중인데 모르겠지만 그 방구 소리가 딱지치기처럼 딱! 그쵸 마찰이 도서관을 모르는구나. 저는 사실 제가 공대잖아요. 공대에는 이제 여학우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좀 다른 여학우들과 어떤 소통의 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중앙도서관. 이제 중앙도서관이요. 중앙도서관은 각계각층의 그런 과가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혹시나 새로운 인연이 화개장터네요.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르지. 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쪽지
쪽지가 난리가 났었죠. 아~ 서로서로. 본인도 쪽지 많이 보내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게 이제 약간 그때 자신감이 좀 쫄탱이요. 아, 네. 자신감이 없어. 네, 자신감이 좀 없을 때라 가지고 예. 네, 저는 그런 거 지금은 자신감 하이죠. 지금요? 예. 어, 지금도 사실 뭐 그렇게 자신감이 높진 않아요. 아니야. 지금 뭘 해 봐요. 뭘요? 뭐든지. 도서관 가세요. 어. 아, 도서관 가겠다. 그래. 아, 도서관 가겠습니다. 예, 중앙도서관 가서. 그럼. 예, 공부, 물리책 재현이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던데. 예. 괜히 따뜻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지켜보고 나서 얘기해. 아, 자, 구하나 이하나님이. 용주? 네. 제 친구는 밥을 먹는데 건너편 테이블에 앉은 남자분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빤히 쳐다보는 거래요. 그래서. 혹시 저 아세요? 아니 계속 쳐다보셔서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부터 알아가고 싶었어요. 계속 쳐다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쫙! 그들은 그렇게 결혼을 했고 결혼했다고요? 지금 딸까지 낳았어요. 아, 진짜? 어, 이거 괜찮다. 아, 괜찮은 거예요? 아니 혜준이 톤이 딱 좋네. 지금 딱 굉장히 그 다정했죠. 아니 계속 쳐다보셨어요. 저 아세요? 오늘부터 알아가고 싶었어요. 계속 쳐다봐도 될까요? 아, 그럼 쳐다봐요. 뭐야? 뭐야? 이게 맞아 이게? 아, 웹툰이에요. 그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5초인가 10초의 맞아. 눈 쳐다보는 게 있어요. 아이컨택. 아이컨택. 그래서 눈을 피하지 않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안 피하는 거야. 이게 서로의 어떤 무언의 어떤 그 근데 이걸 참아야 돼. 민망한 걸 참아야 돼. 민망한 걸 참아야 돼. 이게 쉽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치, 그치. 그럼 어떻게 대응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눈을 안 피하고, 그러니까 이게 10초를 이렇게 그냥 보는 거야. 아, 피할래요. 그치. 근데 싫으면 피하게 되잖아. 그치. 싫으면 피하게 되는데. 싫거나 불편하면 피하게 되죠. 어떤 장소에서도 이게 맞는 것 같은 게 꼭 그런 어떤 자리가 있는 데서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클럽이든 길거리든 뭐 이런 데서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나가는데 만약에 눈을 안 피한다 그러면 가능성 있는 것 같아. 근데, 맞아. 그렇지. 근데 같은 동성끼리는 싸움 나는 거잖아. 네? 아, 그렇죠. 눈 안 피하면. 아, 그렇죠. 그런 싸움. 아, 그렇죠. 동성끼리는 동성끼리는 안 되죠. 예, 동성끼리는 눈 깔아야죠. 그렇지. 예. 유은희 씨가 네. 네. 20년 전 대학생 때 갑자기 센치해져서는 친구랑 대천 해수욕장으로 떠난 적이 있어요. 모래사장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웬 키 크고 잘생긴 남자 둘이 오더라고요. 그중 한 분이 저기 우리 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앙칼진 목소리로 아니요. 우리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해요. 하고 소리치는 겁니다. 아니 저 내심 말 거는 거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눈치 없이 단호한 친구가 얼마나 얄미웠는지 넌 남친 있지만 난 뭐냐고 저 그 후로 헌팅 다시는 못 해봤잖아요. 그래 이런 친구 좀 너무 융통성이 없다. 아니 잘생긴 사람 둘이 걸어오네. 아니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 꼭 그러고 괜찮은데 집에 가자 그러고 예, 하지만 집에 가자. 예. 굉장히 겪으시긴 합니다. 집에 가자. 예. 친구 중에 꼭 이런 가디언들이 있어요. 아, 좀 날 위험에 노출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수호자들이 좀 있어요. 예. 예. 자 광고 듣고요. 보미 씨가 뒤에 피디님 쓰러지신 키키키키키. 예, 우리 백준식 피디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 얘기 같겠죠. 박종옥 씨가 정말 오디오가 0.0001초도 안 끊기고 얘기가 술술 너무 재밌어요. 다음 주도 기대 기대. 아유, 다음 주는 뭐 노래방 뭐 앵콜 그거였죠. 해야죠. 예. 정용경 씨가 역시 실망이란 없는 네 분 오늘도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고명주 씨가 수요일 이 시간마다 너무 즐겁네요. 꼭 오래오래 해주세요. 예. 자 우리 볼빨간 사춘기에 썸 탈 거야 들으면서 네 분이랑 인사할 건데 자 오늘 해준 씨 어땠어요? 예. 오랜만에 또 이런 얘기를 함께 하니까 굉장히 즐거웠고요. 예. 다음에도 또 조금 더 준비해가지고 더 재미나게 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우 달코 달았어. 식사해. 달코 달았어. 달코 달았어. 갑자기 EBS인 줄 알았어. 아, 너무 방송을 많이 했어. 내가 뭘 했냐. 내가 대체 뭘 했나. 너무 달코 달았어. 지금 막 여기 막 너무 나오니까 멀미할 뻔했어요. 예, 이게 지금 뭐 나 혼자 산다는 지 뭐, 예. 자 우리 민수 답변을 들어봐요. 네. 민수 오늘 어땠어요? 오늘 예. 오랜만에 방송 나와서요. 신선해. 너무 좋았어요. 신선해. 맞아
좋아요. 자, 볼빨간 사춘기의 썸 탈 거야 들으시면서 네 분이랑 인사 나누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뵐게요. 네. 안녕. 안녕. 에러, 에러, 에러.